정투어 제가 또 1년 동안 도니까 많이 오시면 잘라드리고 붙여드리고 붙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 계시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네네. 여자친구 자르고 보통은 매너 있게 남자분이 되신다 그죠? 아 그거는 안 되겠네. 게, 아니, 보는 게 좀 재밌어요. 아. 얘는 근데 인간을 잡네? 네, 사람 초점, 네, 눈 사람. 초점까지 해서. 아, 누구 옛날 사람이네. 어, 이렇게 좋네요. 너무 좋아져서 이제 세상이. 맥만 쓰시면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는 제가 이제 마술하니까 문서 작업, 음악 듣고, 영상 보기 뭐 이런 기능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는 맥북 에어만 하다가 이 윈도우는 정말 지금도 안철수님 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아, 아니야? 잠깐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V3 막 이런 거 말이죠? 아, 안 씁니다. 안 해? 아, 안 씁니다. 요즘에는 윈도우 기본으로 들어있는 친구가 너무 좋아져서 카메라 가려요 지금. 아, 굉장히 오래됐다. 네, 네, 네. 저 마우스도 쓴 지 오래돼갖고. 아, 트랙패드? 네. 근데 게임을 안 하거든요. 마술하기도 바쁘고 저희가 연습이 안 하고. 마술을 하시나요? 마법을 하죠. 보면 이제 여기 마법 도서가 있어요. 그리고. 오컬트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있고 그래서... 막 영어로 막. 네. 아. 그리고 이따가 인방을 좀 켜봐야겠다. 아~ 인방을 하고 싶어. 김학이한테 얘기하니까 아 문쟁이님이 이 분야의 최고다. 세팅계 페이커라고. 아 그 정도까지는. 저는 오히려 어릴 때부터 봤었기 때문에. 아유 저는 말이죠 이 얘기가 기분이 안 좋아요. 어릴 때는 내 나이가 되게 원로 같아.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게 앞에 붙으면 대충 나이들이 진작이가. 그러면 내가 한 그때 30살쯤에 스타킹을 시작했으니 그 정도 나이 되면 대충 나이들이 나오거든요. 내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우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하시는 20대 초보 초중반 아 그쵸 연예인들 어머님 아버님이 나랑 동갑이야. 어? 몇 살? 저 46이죠. 근데 50 다 돼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그 정도면 시작이라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인방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 그쵸. 사실 인방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50 넘어서도 버추얼로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네, 네. 아 얼굴 가려라. 아니야. 얼굴 가려라. 아니야. 두 가지를 네. 다 할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두탕 튀길 수 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보면서 네. 진짜 궁금했던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오 뭔데 뭔데 뭔데요? 아예 사람 몸을 분리시키는. 지금은 관계 잘라. 불러왔는데? 불러와서 잘라요. 정투어 제가 또 1년 동안 도니까 많이 오시면 잘라드리고 붙여드리고 네. 붙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셔야죠. 여자친구 계시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네. 이제 네네. 여자친구 자르고. 보통은 매너 있게 남자분이 되신다 그죠? 아 그거는 안 되겠네. 게, 아니, 뭐, 보는 게 좀 재밌어요. 아, 보통 그런 멘트는 결혼하신 부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와이프 자르라 이런.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에이 그래. 아 날려주세요. 아, 제가 잘려야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여자친구가 네. 이제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흐름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판도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마법사들이 자기 유튜브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온 거잖아요. TV를 안 보니까. 아 그렇죠. 요즘 어린 친구들 네, 어르신을 아예 안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긴 영상도 안 봐. 아, 이거 결국 쇼츠로만 볼걸? 잘라서? 아, 마술도 요즘 공연할 때 호흡이 길면 안 돼. 미쳐버리고 있어요. 요즘 나 진짜 힘들어. 본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마술을 말고. 마법한테 제재가 있으니까. 아, 아 그렇네. 그리고 마법은 이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아 아쉽네요. 네. 호그와트 그 보시면 걔네들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네, 돈 찍어내는 건 이제 일해야 그, 돼요. 거기서 이제 제재를. 맞습니다. 해야.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마이크는 예, 내가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쓰시는 걸 선호하실지 제가 봤을 땐 컨텐츠 아니, 느낌을 봤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이게 네, 신경 안 쓰이게 네, 넓게 잡아주시고 이게 슈어인가? 아, 네 이게 좀 작아요. 아, 그쵸 멀리서 수음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친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하셔도 그런 것도 가능은 하시지 않나요? 연기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 이제 소방서가 오셔서 아! 큰일 납니다. 네, 그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포커싱이 인물한테 조금 놔줄 수가 있네요. 아, 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약간. 아, 하지만 좀 어려 보이죠. 아, 저 요즘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늙거든요? 그러다가 좀이라도 늙은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부담돼. 나 너무 부담돼요. 그럼 뭔지 아시죠? 사람들 강제로 어필을 시키는 거야. 네. 아니, 나도 늙는데 자꾸 막. 노래를 할 일도 있어요. 아유, 저 복면가 1라운드 탈락자죠.
북명관 섭외가 오면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놀이를 다 연습하고 들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다 연습하는데 이제 제 노래를 들으시고 이제 1라운드 것만 준비하고 갔어요. 아, 거기서? 네. 일단. 네. 오빠는 노래 하나만 불러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막 입 앞으로 이동해서 막 네, 하는 네. 그런 거를 할 일은 없으실 네. 것 같아요. 초대석이 있을 순 있죠. 야, 이거 신기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니까. 아,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AI로 바꿔야지. 그리고 이게 AI 때문에 마술하기가 더 힘들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마술을 링크 집어넣으면 AI가 이제 분석을 해줘요. 아. 근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얘네가 유추하면서 가니까 진짜 이제 마법이나 아니면 멘탈리즘, 사람 마음 맞추는 거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사 AI를 뛰어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엔소 공연 제가 챗GPT랑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요? 근데 손에서 막 칼이 나와. 손에서 칼이 나오는 거는 그건 이제 게임에서 게임이나 이제 웹툰 환타지물에서 아, 칼 뭐 네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김용아 소가 아 네 네 네 깜짝 놀랐죠. 테이크요. 지금 진짜 깜짝. 다들 거기서 이제 네, 네. 오면 다 이렇게 네. 다 오셔갖고 이제 당황하시기 때문에. 어, 이거 피곤하면 그냥 선글라스 끼고 해도 되겠네.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선글라스 끼고 하겠습니다. 야, 근데도 진짜 야 안 벗어나네. 어, 그렇죠. 기가 막혀죠. 옆으로 해도.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빠집니다. 제... 테스트 방송. 아, 그냥 킬까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후원 왔습니다. 후원? 여러분 저희가 스피커가 아직 없어갖고 이게 뭐 안 되냐고 죄송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들 잘 보인다고 하고 잘 들린다고 하고 돈에 뜨고 채팅창도 일단은 뭐 네. 이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화면 구성 스타일을 원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캠 화면 자체를 이렇게 잘라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아~ 뭐 자르셔가지고 채팅창을 아~ 좀 크게 띄우고 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그건 이제 진짜 원하시는 대로. 네이버는 시청자 많아도 1080 안 뺐어요. 네이버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나 잘렸어. 안 된대. 오늘부터.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인데 나 안 된대. 신청 해보셨나요? 했어요. 게임 스트리머 아니라고 안 된대. 아, 근데 그 1차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 발 저는 됐던데 그 됐어요? 아, 저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가면 테스트 방송 킬 거다. 전 그 네. 어차피 처음 방송하시는 거라서 뭐 그런 게 많으실 거라서 뭔가 문제 많을 거예요. 짜잘하게 물어보시는 거랑 문제 보는 거. 네네. 이러면서 스트리머들 좀 오게 해서 아, 한번 같이 정, 네, 정도하고 좀 디테일한 뭐, 네. 거 만져보고. 네네. 하나만 볼 수 있네요. 뭘요? 간단한 거. 마술? 아, 아니 뭐 그런 건 없이 그냥 이거 들고 계세요. 오늘 기념사진 촬영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기념사진. 폴라로이드 필름을 오늘 추억이 될 수 있게. 하나, 둘, 셋. 이거는 사진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아, 메모장을 1번부터 100까지 중에서 번호 하나 말씀해주세요. 아, 오늘 이 느낌 왔어. 73.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메모장 있죠, 메모장.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네, 스톱하시면 돼요. 스톱?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톱. 여기 지금 카메라 잡혔죠. 네. 예, 보시면 탑 100 시티즈 인 더 월드 이렇게 나오죠. 카메라 잡히나요? 네, 네. 몇 번이었죠? 70. 73. 73번. 73번에 여기 있습니다. 73번에 뭐라고 써있죠? 파리스라고 써있습니다. 파리스. 네네. 네, 파리스. 에펠탑이 떠올랐어요, 바로. 네. 자, 여기 보시면 72번에 오클라마가 있고요. 76번이었다. 그럼 나고야. 어, 다 다르죠. 지금 완전 다르네. 네, 다르네. 그러니까 제가 방문하고 싶었던 도시, 그리고 제가 마술에 관련된 도시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메모 뒤로 들어가시면, 요게 지금 시티를 본인이 고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위였으면 넷플릭스 100이었어요. 어. 자,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 우리 연예인 이름, 셀러브리티라고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시티 메모를 정하신 거는 우리 감독님이시고, 숫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나왔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에펠탑. 에펠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이 찍었는데 막 에펠탑이 들어간다. 제가 그냥 빈 폴라로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네. 여러분의 상상을, 우리의 결정을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넣어놨어요.
보시죠. 아니 설마요. 아니 이거 내 카메라인데. 아 제 휴대폰이잖아요. 네, 사진. 오! 자 보겠습니다. 사진 그대로 볼게요. 사진 그대로 보시면은 자 확대해 보시죠. 자 본인이 얘기한 에펠탑이 그대로 있어요. 저 못하게 들어. 아니 이거 아니 빔 폴라로이드였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에펠탑. 빈 거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빈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빈 거였어요. 아까 빈 거라고 보여줬어요. 빈 거잖아요. 빈 거였어요. 아니 이게 휴대폰이 찍은 게 제 게 아니고 그거였으면 그래도 그나마 확률이라고. 우리는 남의 거 쓰지 내 거 쓰면 뭐라 하니까. 그렇죠. 우와. 야. 엔서 공연 12월 23일부터 1월 14일까지 서울에서 마포 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아 지금 이 방송 나왔을 때 시간 놓쳤다. 전국 투어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 기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빈 건데? 아니 뭔가 그림. 그만해 이과생들아. 좀 그만해. 자. 아니 네 진짜. 휴대폰 11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요. 편집으로 넣은 것도 아니야. 아 그럼요. 아 내 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루모스. 오! 루모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웰컴 투 포크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우.